지금부터 영동 작가회 창간호 출판 기념회 및 문학의 밤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그 영동 작가회 이번 이제 첫 호 창간호가 되겠는데 창립에서 지금까지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 영동 작가회 회장 박운식 선생님을 모시고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영동 작가 창간을 축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근 손님과 은혜 의장님 이렇게 축하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이 좋은 자리가 있기까지 애써주신 양문교, 이경, 정발음, 은근수 노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영동 작가 모든 회원들이 성원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요즘 세월이 어수선하고 힘든 것 같습니다. 우리 영동 작가가 힘든 사람들의 가슴에 따뜻하게 하는 한 줄기의 빛이 되었으면 하고 바랍니다. 앞으로 영동 작가가 빛나는 발전을 하고 모두 건강하시고 좋은 날이 많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에는 영동군 부근수 김진석 부근님께서 격려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영동 작가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11월 2일자 영동 부근수로 부임한 김진석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물론 뜻깊은 현사에 저희 부근께서 오셔서 좋은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오늘 다른 일이 있어서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신 제가 부근수님의 축하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문학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노력과 열정을 보여주고 계시는 영동 작가 회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영동 작가 창간호 출판 기념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또한 오늘 행사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박운식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오늘 행사를 보내주시기 위하여 참석해주신 영동군 의회 이승주 의장님과 영동예총 김명동 회장님을 비롯한 내외 팀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문학이란 사상이나 감정을 언어로 표현한 섬세한 예술로서 지역사회의 정통성과 역사성을 일깨워주면 물론 국민 화합과 발전을 위한 원동력을 제공해주는 중요한 정치적 산물입니다. 최근에 글로벌 경제의 불안정으로 정신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의 정신적 피로를 달래주시고 기쁨과 희망의 의지를 전달해주시는 영동 작가의 회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영동 작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이승주 영동군 의회 의장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영동의 시를 사랑하고 글을 사랑하시는 작가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영동군 의회 의장 이승주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또 영동 작가 출판 기념회의 문화개방 행사에 이렇게 많은 분들 참석을 보았습니다. 김진석 부원장님, 또 우리 문화원장님 백승원 문화원장님, 또 김영동 애총 회장님, 전에 부원장님이죠. 정일태 부원장님께 같이 참석하셨네요. 정일태 부원장님은 시를 또 겁나게 많이 쓰시더라고. 현장에서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뭐 이렇게 축사 이런 것보다도 저희 의회에서는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딱 몇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예. 저희들이 이제 그 지금 신천단계구학당 앞에 지금 그 거의 리모델링이 거의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걸 제가 안 해주려고 했어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예. 아니 거짓말하면 진짜 안 해주려고 했었어요. 근데 양봉규 시인이 저하고 학교 동창이라고 그렇게 전화했어요. 와가지고 막 진짜 안 하면 또 때려죽는다 싶어. 예. 예. 그래서 아니 뭐 그걸 떠나서 또 우리가 영동에 또 그 정서가 너무 메말라 들고 있잖아 현재. 그래서 또 그런 것이 또 이렇게 한계가 있으면 좋은 것 같아서 그래서 또 친구가 또 많이 부탁도 하고 그래서 예, 뭐 좋은 차 사는 일이 아니고 또 의원님들과 이렇게 상의해서 그래서 저희 그 리모델링으로 거의 한 6억 이상을 세워준 것 같아요. 예. 거기 있던 식당까지 다 내보내면서 문화인들의 그 저기 때문에 문화인들 때문에 저희들이 저렇게 했으니까 앞으로는 이제 모든 행사도 거기서 많이 좀 하고 또 그걸 또 그 자료를 많이 이용해서 영동에 계신 또 작가뿐만 아니고 또 외지에서 오신 뭐 작가분들이나 시인분들도 같이 그 자리를 같이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오늘 진심으로 영동 작가 출판 기념회 문화의 밤을 축하드리고 오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김명동 영동군 예술인 연합회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얼마 전까지 영동문협회 지부장을 맡고 있다가 금년에 영동 예총회장이 된 김명동입니다. 우선 영동 작가의 창립과 또 출판기념회 문화개방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문학은 우리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글로서 만들어낸 스토리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동 작가에서 앞으로 그 역할을 너무 많이 해주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앞으로 좋은 옥고가 다음 호 또 다음 호에 많이 실려서 영동인들의 가슴 속에 울림을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 그 영동 작가회는 그 지난 8월 말에 그 창립 을 시작을 했습니다. 창립을 했죠. 그러면 이제 오늘에 이르러서 책을 발간하고 창간호 출판 기념을 하게 됐는데 영동작가회 양문규 부회장님께서 영동작가회 창립에서부터 창간호 발행에 대한 경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과보랄 것까지 영동 창립된 게 얼마 안 되고 그리고 첫 결실이 영동 작가 창간호니까 저희가 성결을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경과 보고도 중요하겠지만 영동 문학에 대한 발전사라고 할까요? 영동 문학이 태동돼서 영동 문학에 이루어진 과정, 현재 이루는 저는 짤막하게 설명드리고 그 성과를 토대로 해서 영동 작가가 참가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어젯밤에 잠을 못 잤거든요. 너무 설레고 사실 감회가 새롭습니다. 제가 1982년도 23살 때 영동문학회에 가입했습니다. 그때 당시 영동문학회는 회원이 8명이었습니다. 아까 인사 말씀을 한
박은식 시인은 37의 나이였고요. 그리고 최고령 나이는 박희선 시인이시죠. 지난해 12월 작고했습니다. 그때 박희선 시인의 나이가 43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지금 말씀드린 박은식 시인과 장희성 시인이 37. 그리고 20대 후반에 지금은 청주에 계시죠. 성낙수, 김춘호, 그리고 기교육장 따님, 기춘호 선생이 27. 그리고 여기 지금 참가하고 있는 최정남 시인이 26. 그리고 제가 23반. 오늘까지도 막내를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매년 난개축제 때 이 자리에서, 그때 국악물이었죠. 이 신건물이고 문화개방을 하셨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난개축제하고 용도 문화개방이 분리되고, 그리고 현재는 문 옆에서 지금 문화개방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분 관계자들도 계시는데, 앞으로 난개축제 때 용동부진 옆에와 용동 작가가 같이 문화개방을 함으로써, 그리고 애무에 있는 용동 출신 작가들을 초대해서 같이 교류를 하는 그런 자리가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이승주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용동문학관이 좀 있으면 개발을 합니다. 우리는 용동이 예양이고 문양이라고 자부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용동에 인근에 지역문학관이 있고 오장암문학관이 있고 무지의 김한태 문학관이 있고 김천의 정환영 문학관이 있습니다. 부끄러웠었죠. 근데 이제 사업 때부터 용동에 문학관을 갖게 돼서 우리가 문학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토대를 구축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그 일제 식민지 시절에 용동을 대표하는 시인이 권구현 시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송오리에 가면 그 시비가 있을 겁니다. 근데 권구현 시인은 1926년도 카포에 가입하고 무상교육과 예술이라는 평론을 발표하고 그 이후에 시와 시조와 소설을 발표한 우리 시대의 가장 훌륭한 시인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이 사상이 아나키스트입니다. 여러분 아나키스트 무정부주의자죠. 일제 강점기 때 가장 실한 계급이 아나키스트입니다. 일본 실한 좌파의 카푸나 조선문단, 우익 쪽의 문단이 아니라 무정부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동안 사장되어 있었죠. 그러다가 1990년도 들어와서 젊은 소장들에 의해서 권구현 씨가 연구되고 그걸 토대로 해서 송호에 시비가 세워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동인으로서 권구현 씨를 선배 시인을 모시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자긍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뭐 고원, 이영순, 구속법 뭐 등등의 여러 시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의 1962년도 첫 문학단체가 만들어지는데 그게 피논의 동입니다. 이게 용동문학계의 시발점이라고 봐야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박희선, 박용삼은 아닌데 박용삼, 충청일보에 계신 박용삼, 그리고 박희선, 박지성, 장지성 이런 분들이 20대 때 피노의 동의를 결성하고 해안님이라는 동의를 발견했는데, 이분들도 먹고 살기 위해서 고향을 떠났거나 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다가 1970년대 중반에 오늘의 문인협회 전신인 용동문학회가 결성되고 그 용동문학회가 79년, 80년도에 반석이라는 공인지를 됩니다. 근데 반석 공인지가 나오다가 중단되다가 다시 제호를 바꿔서 축풍용 농인지로 만들어지는데 그게 81년도입니다. 그 이듬해 제가 가입하고 추풍령 2호에 가을의 햇살에 왜 2편을 발표했는데요. 그만큼 용동에는 문학에 대한 자긍심이 강합니다. 오늘 사실 우리 저 대선배님이시죠. 연세가 지금 82이신데 있다 하고 말씀도 해주시겠지만 우리 광문현 선생님을 비롯해서 수많은 시인들이 전국에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용동 문학이 만들어진 그 계기는 바로 아까 우리 저 김영동 회장님도 말씀하시고 부모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농촌이 알다시피 어떻게 됐습니까? 침체되어 있죠. 그리고 소멸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학은
그 시대 정신을 반영하고 그것을 통해서 희망을 노래하는 그런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동 작가는 지금 말씀드린 그런 희망의 어떤 노래, 희망의 삶을 꿈꾸는 비록 농촌이 고잘고덕고 하찮고 가난하고 소외되어 있지만은 그 속에서 새로운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등대불이 됐으면 하는 그런 당위성을 갖고 지난 7월 31일 날 박은신님을 비롯해서 23명 영동 출신들이 영동 작가를 창립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오늘 영동 작가 그 창간을 내고 이 영동 작가 창간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작가나 신이 글을 발표하는 걸 넘어서 영동의 그 역사, 영동의 선배 문인들을 연구함으로써 그것을 토대로 앞으로 우리가 새로운 어떤 문학의 방향, 삶의 방향 이런 것들을 궁금하는, 찾아가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간략하게 영동문학의 어떤 우수성과 그리고 영동문학이 존재해야 하는 당위성을 통해 당위성으로 경과보고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래전 그 영동문학의 태동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간략하게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그 어떤 단체를 만들고 또 시와 그림을 그리고 또 음악을 하고 예술인들이 쉽지 않지, 그죠? 우리 그 영동 작가의 창간호도 오늘 이렇게 만들어졌지만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시작이 반입니다, 그죠? 앞으로 더 좋은 책을 좀 만들 것을 약속드리면서 일부 행사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